예, 저 프레임에다가 철길을 갖다 뚫었대요. 그래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할로우 케이스입니다, 메이커는. 자, 분리를 할게요. 자, 이거를 오늘 한번 여기다가 샘플로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주인 분 같은 경우는 그냥 드릴링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정식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드릴 비트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런 가느다란 텅스텐 드릴 비트, 그리고 뭐 강철 길이도 괜찮습니다.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작은 드릴 비트를 준비를 하고 드릴 비트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사이즈는 이거 7mm가 필요해요. 7mm죠? 7mm입니다. 7mm보다 좀 작게 나와야 돼요, 구멍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리벤 너트를 준비를 합니다. 팝업 너트라고 하기도 하고, 팝 너트라고 하기도 하고, 예, 여튼 리벤 너트예요. 리벤 너트를 준비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리벤 너트 설치 공구를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통 설치가 되는데요. 자, 구멍을 이제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두 군데 뚫을 수 있겠잖아요.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여기가 덜렁덜렁거려요. 소리도 나고, 그래서 이곳에 따로 뭔가 작업을 해줄 겁니다. 자, 먼저 여기서 분해를 합니다. 나사를 분해해서, 자, 이것을 분리를 합니다. 자, 뚜껑을 열었죠? 대략 간격들이 6.4mm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대략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중앙에서 시작해서 6.4mm니까 이쯤이 되겠네요. 여기 가운데 구멍 사이 정도 되겠네. 자, 그래서 이쯤에서 마킹합니다. 이렇게 마킹을 해주세요. 이쯤. 이쯤이고요. 저기 중앙이 맞나 보시고. 여러분, 자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하십시오. 자, 됐고요. 자, 이렇게 작은 드립 비트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 M5 정도 너비까지만 뚫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걸 가조립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가조립한 걸 대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곳에도 구멍을 뚫어줍니다. 자, 마킹을 할게요. 이 구멍에 맞춰서 전선 피해가 안 가도록 하시고, 자, 먼저 작은 구멍을 뚫어줄게요. 됐고요. 구멍 자리가 났죠? 정확하게 뚫어줍니다. 조금 넓게 뚫어주세요. 아, 괜찮죠? 일부러 넓게 뚫은 거예요. 됐습니다. 예. 아이브로 이렇게 넓게 한 거예요. 잔여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자,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해서 우리가 조립을 할때 이제 여기다가 그냥 나사 놓고 조이면 되겠죠? 그쵸? 오차가 있기 때문에 크게 뚫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 볼트가 달아나도 다시 빼기가 쉽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고요. 자, 이 친구는 처음부터 애초에 구멍이 없었던 프레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치할 건데요. 볼트를 저 같으면은 이거를 여기 하나 받고, 여기 하나 받고, 여기 하나 세 군데 박을 겁니다. 촬영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스텝 드릴 말고 조금 더 드릴
큰 비트로 조금씩 늘려나가야 돼요. 이제 저는 이제 그냥 하겠습니다. 크기를 단계별로 키워나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이 감이 좋으니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음 2번 됐고, 다음 3번 됐습니다. 자, 우리 리벳 너트를 한번 끼워 볼게요. 잘 들어가는지. 잘 들어가면 좋겠는데. 자, 됐죠? 리벳 너트가 설치가 됐고요. 건형 리벳 너트입니다. 이게 리벳 너트 툴이 제일 짧아요, 거리가. 더 짧은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좁은 공간에 활용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리벳 너트를 끼워 주시고요. 다음에 끼워줍니다. 누를게요. 꽉 압착을 해줘요. 자, 좀 약하니까 조금 더 돌려서, 여기 요거 헤드 좀 돌려서 조금 더 강하게 하니까. 오, 괜찮습니다. 자, 이거를 같은 재질 사용하십니다. 알루미늄, 알루미늄끼리 세 가지 재질이 있는데, 스틸, 알루미늄, 뭐 구리도 있어요. 근데 같은 소재를 써야 되는 이유는 이 열 팽창률 때문에 프레임에 크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재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끼우고요. 조입니다. 됐고요. 조금 더 압력을 세게 주기 위해서 살짝만 더 돌려주고 한 번 더 압착을 해줍니다. 꼭 됐어요. 그래, 이것도 전완근 운동. 하드코어. 네, 됐습니다. 이런 이 제품을 사시면 보통 이런 와셔 같은 거에 들어있습니다. 이 와셔를 각각 구멍에 끼워줍니다. 끼워주고요. 주시고, 이쪽은 이런 동그란 와셔를 끼워줍니다. 프레임 밑에 받쳐야 되는 고무판들이 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떼낼까요? 안 보이니까? 이거 떼내보겠습니다. 자. 그쵸? 여기 보죠? 홀 구멍이 보이시죠? 잘 맞았죠? 자, 이렇게 렌치를 준비해서 이 구멍에 먼저 끼워줄게요. 끼워주고. 자, 이제 여기 왜, 잘 끼워줄, 자, 여기 왜 이제 구멍을 뚫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속도 중에 이 고무판 있잖아요. 고무판이 계속 달아납니다.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면 테이프나 접착제를 발라줍니다. 한번 붙이면 떼지 않기 때문에 접착제를 사용하겠습니다. 살짝 발라주시고, 자, 이걸 고무판을 끼워줍니다. 끼워주시고요. 자, 붙여줍니다, 고무판을. 자, 이렇게 하면은 작업 중에 얘가 떨어지지 않겠죠, 이렇게? 높이 조절용 너트도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냥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주변부를 임시로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세요. 됐죠? 나중에 핀셋으로 뜯어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번 것들이 이렇게 낮은 머리 볼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여기가 걸리지가 않아요. 자, 하고요. 자, 끼워줬고요. 자, 이렇게 돌려서 끼워서 고정합니다. 자. 자, 그럼 이제 이 배터리 케이스를 끼워 보겠습니다. 잘 됐죠? 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탑튜브에 배터리가 잘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더 끼워 볼게요. 어때요? 훌륭하죠? 자, 여러분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자, 로드런 했습니다.
안녕. Subscriptions and likes are a great help in making videos. Thank you for watching.